이제 너무 궁금해하셨던 네. 이 공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오르간 내리간. 자, 오르간 가고 있습니다. 오르간. 아, 계단 폭이 높지 않아서 네. 괜찮아요. 그죠? 오, 뭐야? 짜잔! 에? 복층이 진짜 넓죠? 우리 의뢰인께서 복층만도 오케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층고가 좀 있나요? 아, 예. 층고는 꽤 있다. 층고 되게 높아요. 아, 층고는 높네요. 층고가 높으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답답하네. 그러니까 층고가 높네, 네. 여기는. 여기는요, 아버지께서 캘리그라피 작업. 네. 네. 그런 거는 야외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는 책상 딱 놓고 이때 하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수납 같은 거가 좀 그렇다 했잖아요. 네. 진짜 넓게 뽑혔어요, 이 공간이. 그러면은 한쪽 면을 쫙 다 그냥 수납으로만 정리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 그러면 좀 수납이 늘어나긴 하겠네요. 이쪽에도 공간이 있죠. 어, 여기 혹시 바비큐? 가장, 아, 그렇죠. 가장 중요한. 아, 베란다도 있어요. 베란다. 아, 인조잔 깔렸네. 인조잔. 저쪽 뷰 너무 좋다. 이건 좋네. 꽤 넓어요, 면적이. 넓습니다. 야,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겁니다. 이거예요. 뷰가 진짜 좋다. 네. 이런 산세가. 여기서 또 작업을 하셔도 되고 캘리그라피 작업을 네. 작업을 하시다가 네. 아 잠깐 좀 아, 아이디어 안 나오고 이럴 땐 또 여기 네. 나오셔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몸 한번 푸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버님이 빨리 퇴근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간 때문에. 그렇죠.